이제 성덕이 됐어요. 우와 씨. 우와. 신박하죠. 미쳤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트랜스포머 해볼 겁니다. 3A에서 나온 DLX 스케일의 피규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짜잔! 이야. 아직 발매된 건 아니고 지금 예약 중인데 3A 친하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이제 성덕이 됐어요. 점점 발을 넓혀가고 있는 성덕 이상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하나 받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DLX 스케일 범블비와 블리츄윙을 리뷰를 각각 해드렸습니다. 여기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렇게 활약하진 않았고 분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멋있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박스는 요렇게 생겼고 전체적으로 붉은빛에 파란빛을 요렇게 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요거를 코미콘에서 실제로 봤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직접 또 만져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와 흥분이 되는데요. 빌려준 거라서 조심히 리뷰하고 또 다시 갖다 드려야 됩니다. 우와. 초합금 냄새가 물씬 납니다. 3A 특유의 그런 로봇 느낌 굉장히 많이 나고 진짜 기름을 칠하지 않았지만 기름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와. 기름 냄새가 납니다. 실제 기름 칠했나? 와, 미쳤다. 이걸 가지고 진짜. 제가 이따가 이거 블리츠윙이랑 범블비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밑에 준비했다가 넘어뜨렸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예약한 거 와서 지금 새로 뜯은 건데 뜯자마자 지금 쓰러뜨렸네. 아씨. 까졌어, 여기. 난 안 되나 봐. 리뷰 안 할래, 씨.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아, 속상해요. 와, 근데 진짜 이 간지가 여러분 보십시오. 와, 미쳤습니다. 이게 너무 무겁고 합금량도 굉장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3A 40cm가 아니구나. 40만 원 주고 샀구나. 제가 요거를 3A 프리미엄 스케일의 옵대장도 한번 보여드려봤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훨씬 더 뭔가 안에 막 기계적인 느낌이 너무나 강한 진짜 변신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계적인 표현들 진짜 너무 멋있고 안에가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살짝 조금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슨 표현들, 이렇게 뭔가 먼지가 앉은 듯한 이런 표현들, 배기통에 녹슨 흔적들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합금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묵직한 맛, 드는 맛, 하체도 굉장히 멋있고 바퀴가 돌아가지는 않는데 타이어 안에 이렇게 흙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징그러울 정도로 디테일함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고 사실 뒤판도 굉장히 멋있어요. 안쪽에 이런 부분들도 생략하지 않고 표현을 굉장히 잘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들리고 내리고도 되고요. 여기서 관절이 어느 정도가 움직여지느냐. 요 정도 움직여지고 여기서 우와 씨. 우와. 이만큼 들리면서 이 겨드랑이 쪽이 더 나와주면서 어깨를 한정 없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와, 팔이 이만큼 빠지기 때문에 앞뒤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거의 뭐 연료통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팔은 만세가 당연히 되겠죠. 팔꿈치 자체도 엄청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도 아니고 로봇인데 관절이 원래 로봇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사람 피규어는 옷 때문에 수트 이런 늘어짐 때문에 덜 움직이는데 이런 로봇들은 기계적인 느낌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떨어졌지? 빌려온 건데 이거 자꾸 옷을 또... 하지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고관절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빠지게 됩니다. 블리츠윙 일자 180도 찍기 했잖아요. 이 녀석도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앉을 수도 있겠는데? 앞에 스커트를 빼주면 약간 무서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뒤로도 살짝 이런 것들, 스커트들을 살짝 들어주면 마빌레라, 발레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쳤다.
얘는 앞뒤로도 찢어지네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멋있는 포즈를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탠드는 기존의 블리츠 윙 그리고 범블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끼면 빼기가 어려워서 또 요거는 뭐 제 게 아니기 때문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손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초능력을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런 손 한 개,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쫙 펼친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해서 손은 총 9개가 들어있습니다. 루즈는 이렇게 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총이나 아니면은 도끼를 들잖아요. 이 녀석은 총만 들어있습니다. 총은 그냥 통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지기는 합니다. 오른손에다가 총을 한번 이렇게 껴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범블비 영화에서는 앞에 잠깐 나오고 거의 뒤에 잠깐 나오고 그랬죠? 저도 웬만큼 좋아하는 영화는 두 번 이상 보는데 범블비 영화는 딱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포즈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목 움직임 봐.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고 이 밑에 쇄골 쪽도 움직여짐이 있습니다. 그걸 빼서 보여드리면 이 녀석도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목의 움직임을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어 보는 거죠. 얘 자꾸 빠지는데? 얘는 또 딴 건가? 발목 관절 쪽에 이런 부분들은 살짝의 헐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품에서는 조금 더 잘 나와주겠죠. 어우! 어우, 또 빠졌어. 이게 왜냐면은 발목 관절이 앞뒤뿐만 아니라 이제 좌우도 움직여지니까 좌우로 움직일 때 방해를 받나 봐요. 허리도 하체 쪽이 한 번, 가슴 쪽에도 한 번 해서 두 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신까지 되게 만들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텐데. 아, 가격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녀석은 블리츠윙 DLX 스케일과 가격은 동일합니다. 26만 9천 원이고요. 범블비가 18만 9천 원이었으니까 그거 이제 크기랑도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범블비 프리미엄 스케일도 59만 9천 원, 블리츠윙 프리미엄 스케일이 69만 9천 원으로 확정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아직 프리미엄 스케일은 모르겠습니다. 공개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예약을 안 받고 있는 거는 지금 맞거든요. 아무튼 프리미엄 스케일도 같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이제 앞가슴 파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열리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라이트는 들어오겠죠. 라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3A는 라이트를 넣어주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건전지를 써야 되겠죠. AG13 또는 LR44 건전지가 들어가네요. 호랑나비 조심성이 없는 것도 있는데 손 자체가 굉장히 둔합니다. 안다고요?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껴서 여기에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똑딱이가 나오잖아요. 이 똑딱이가 불을 들어오게 하는, 아, 불 들어옵니다. 짓똥만큼 들어옵니다. 네. 항상 말하지만은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눈은 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클릭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스크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지만 이렇게 라이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신박하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 와이프가 오늘 커피를 들고 응원을 와줬습니다. 와, 이렇게 놓으니까 또 멋있네요. 그래도 눈이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좋다. 멋있습니다. 야, 이런 느낌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팔꿈치나 이런 부분들의 이중관절이 포징을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해줍니다. 포징 멋있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 왜 잘 못하냐. 손 자체가 굉장히 둔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방금 한숨 쉬셨어요? 뭐 없어요? 어때요? 별로야? 와, 근데 진짜 카리스마 있다. 얘는 진짜, 와, 역시 우리 옵대장님 막 달릴 때도 멋있는데 앞에 스커트는 다리를 움직일 땐 좀 조심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내려오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스탠드가 있으면 훨씬 좋겠네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변신을 포기하고 얻은 디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옵티머스 프라임 DLX 스케일 보여드려봤는데 여기서 끝나면 이상훈 TV가 아니겠죠?
버블비와 블리츠 윙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 녀석은 26만 9천원인데 요 녀석은 좀 작기 때문에 18만 9천원이었고요. 요 녀석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슷한 크기의 블리츠 윙이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26만 9천원씩 해서 제가 하나씩 리뷰했을 때는 그냥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어때요? 막 지름시티 뽑은 거죠. 이래서 이 맛에 라인을 모으고 하나씩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약해서 요 녀석 받았고 이제 요 녀석 받았어요. 이 녀석은 예약을 이제 마치면 2019년 4분기나 2020년 1분기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요거 또 궁금하시면 제가 아래에 또 링크는 걸어놨으니까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계속해서 요 DLX 스케일을 갈 거고 프리미엄 스케일은 혹시나 3A에서 좀 빌려주시면 리뷰도 조금 하고 왜냐하면 프리미엄 스케일 모으곤 있는데 너무 커요. 아니 저것도 멋있다. 무조건 큰 게 예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수집을 하실 때 큰 게 사실은 멋있긴 해요. 뭐 비싼 만큼 비싼 값은 하는데 공간의 압박이 조금 있거나 나는 조금 더 요 정도의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디테일한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는 작은 거보다 무조건 큰 게 더 전시 효과도 좋고 좋아 이런 분들은 프리미엄 스케일 69만 9천원 아니면 59만 9천원짜리 이런 부분들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